요즘 송혜교가 출연하는 태양의 후예가 연일 화제인데요. 요즘 공중파 수목 드라마 시청률 20% 넘기기도 힘든데 3회 만에 단숨에 넘어버리고 주변 사람들 반응 보니깐 다들 본방사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역시 송중기 송혜교 주인공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송혜교 이병헌 이별 이유와 탈세 의혹 그리고 유아인 강동원과의 관계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말 잘 어울렸던 송혜교 이병헌 연인 시절 사진들. 송혜교는 2004년 톱배우이자 한류스타인 이병헌과 결별했었죠. 다들 이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뒤동갑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불태웠던 두 사람은 2003년 방송된 SBS TV 드라마 올인을 통해 사랑을 키워온 지 16개월 만에 가슴 아픈 이별을 맞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밝힌 이별 이유는 바쁜 스케줄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병헌 송혜교 커플 역시 사귀는 동안 끊임없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할 무렵 이병헌에게 대학원생 애인이 있었다, 계약 커플이다 등의 루머가 나돌기도 했었죠. 결국 많은 루머가 있지만 공식적인 이병헌 송혜교 이별 이유에 대해서는 두 소속사가 성격 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스타 커플은 소속사에서 이별 이유까지는 밝히지 않는데 워낙 루머에 시달리다 보니 공식적으로 이별 이유까지 밝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외다라는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송혜교가 의혹을 받고 있는 탈세 방법이 소개됐었죠.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30일 2009년에서 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 처리 부분에서 24억 5천여만 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담당 세무사의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이며 2012년 가산세 6억 원을 포함해 추징금 31억 원을 납부, 종결된 사건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식지 않았었는데요. 또 송혜교 측은 신고 당시 필요 경비 67억 원의 비용 처리 중 54억 원을 무증빙으로 이미 경비 처리했고 이에 대해 유재선 세무사는 탈세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무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4억 원이 증빙 없이 숫자만 54억 원을 썼습니다라고 계산이 됐다는 거다. 이건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해 이목을 끌었었습니다. 배우 송혜교가 화제인 가운데 그와 배우 유아인이 함께한 사진이 새삼 눈길을 모으는데 유아인과 배우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 관계자는 과거 SNS를 통해 저녁 식사를 끝낸 뒤 배우 버서스 매니저 배우 버서스 배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배우 버서스 배우의 사진에는 송혜교와 유아인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유아인 품에 쏙 안긴 송혜교의 포즈가 시선을 사로잡네요. 송혜교와 유아인은 같은 소속사로 평소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러한 인연으로 유아인은 송혜교가 출연하고 있는 KBS 태양의 후예에 카메오로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송혜교가 화제인 가운데 강동원을 향한 그녀의 돌직구가 함께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송혜교는 과거 열린 두근두근 내 인생 제작 보고회에서 강동원의 연기 열정이 대단하더라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함께 촬영하면서 오히려 많이 배웠다, 강동원에게 조언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조언도 반복되면
지적처럼 들리지 않느냐고 묻자 송혜교는 그래서 가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다고 답해 웃음을 안겼는데요. 송혜교는 현재 방송 중인 KBS2 태양의 후예에서 강모연 역을 열연하며 많이 사랑받고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는 것 추천해드릴게요. 정말 재밌어요. 지금까지 송혜교 이병헌 이별 이유와 탈세 의혹, 유아인 강동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